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리의 배너.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 리더 메인 보컬 태환입니다. 네, 저는 배너의 막내 영광입니다. 배너의 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너의 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너의 성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꼬리표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팬분들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피크타임을 하면서 저희를 소개할 때 아, 이 친구들은 알바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해주세요. 이러면서 사실 푸시거를 만들어주신 거라 저희 너무 감사드려요. 제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맨 처음에 곤이 형이 저희들 이제 물류센터에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먼저 추천을 해줬었어요. 스케줄 때문에 일용직을 좀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곤이 형이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멤버 한 명 한 명씩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더 저희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는 에너지 근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있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급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했었을 뿐이었고, 저는 이렇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동네에서 배달을 하다가 저희 지금 대표님을 한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배달하다가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조심히 하라고 언제 끝나냐 약간 이렇게 단 미안하셨겠다. 근데 그때도 대표님도 그 네 같이 아, 네. 그 대표님은 네. 그때 퀵 하셨거든요. 일단은 순수함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순수함, 이게 가장 큰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소중한 시간을 써서 돈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건데 그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좋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괜히 그 친구한테 일말의 희망을 줘서 친구의 인생이 허비되거나 낭비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이랬는데도 하고 싶거나 열정이 있으면 그때는 인생을 걸어라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같이 울어줄 것 같고 T의 답변이면은 F의 답변으로는 일단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를 떠오르면은 저는 멤버들 없었으면 못했었거든요. 멤버들이 옆에서 같이 한 번 더 해보자, 앨범 이렇게 내보자,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무대가 우선순위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잘 되고 싶은 게 우선순위인 건지, 너희들 안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니까 멤버들끼리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분명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같이 우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이게 결과가 잘 되든 안 되든 본인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이게 그냥 본인을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이렇게 뭔가 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싶으면 해라. 약간 이렇게 그냥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다. 미친 듯이 죽을 때까지 해보고 이제 피를 갈고 일을 갈고 죽을 듯이 하라 라고 할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접어라. 김종민 씨. 진짜 미친 듯이 해보고 이제 이를 갈고 약간 잠수하지 말고 잠 자야 돼요. 네, 잠 자야 돼. 죽을 듯이 미친 듯이 해보고 그때 돼서 접으면 후회도 사실 없거든요. 후회 안 될 때까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라고. 근데 또 아까 영광이 말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사실 생각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후회도 없는. 맞아요. 요즘 원동력 팬분들입니다. 저희 PP분들.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예전보다. 저희한테 이쁜 말 좋은 말 너무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그거 보면서 힘을 많이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에요. 진짜로. 그토록 하고 싶었던 팬사인회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많은 팬분들 만나 뵈면서 좋은 메시지들 전해주시고 가셔서 그런 힘들로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앨범으로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목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디너쇼를 하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오래오래 하는 것이 가장 먼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한번 음악방송 1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팬콘서트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단독 콘서트로 더 긴 공연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편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는 그런 배너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르멘 페레 배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